지금 들어오신 밑에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 민지희님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한옥에서 인사하고 계시고 대학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유형 자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생소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런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화면 자체는 줌에서도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혹시 아래 계신 분들 중에서 줌 미팅 들어가서 조금 이제 시각화된 자료들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프로필을 누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오픈 채팅으로 대화하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뭐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 테크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누르시면은 참여 코드는 0 하나하나 0이고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링크를 지금 이제 공지에 함께 같이 지금 추가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줌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두 번째 링크 누르시면은 아마 줌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원래 이 강의 30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엔지니 혹시 지금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소개 짧은 이 방 소개의 말씀을 먼저 주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주라고 하고요. 지금 어떻게 토요일 날 일요일 저녁이죠. 한국 일요일 저녁. 미국은 일요일, 지금 제가 있는 동부, 미국 동부는 일요일 날 오전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고요. 특별히 우리 로님께서 테크 인터뷰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즐거운 일요일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건축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쪽을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3D 그래픽스 쪽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아시다시피 비슷한 트랙 있잖아요. 뭐 영상 쪽을 한다던가 3D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뭐 2D, 3D 어떻게 보면 4D 이런 부분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무엇을 하면 더 좋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2008년도, 7년도 즈음에 영국에 살짝 다녀오면서 그때 이제 코딩을 해야겠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코딩을 해서 내가 기존에 했던 어떤 나의 어떤 그 관심사들, 프로페션들을 묶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코딩을 공부를 쭉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디자인과 코딩 어떻게 보면 양 쪽을 어떻게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이것들을 공통 분모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고 저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너무 재밌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그레이 에어리어에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기회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젊으신 20대, 30대 영 프로페션 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회의 사다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기존에 있는 사다리를 넘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좀 해보고 싶다. 좀 열심히 한 만큼 그게 반대급부로 조금 뭔가 좀 개척적인 좀 뭔가 도전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그거에 맞는 대우를 좀 받고 싶다. 해외 취직도 나가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에게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디자이너 관점에서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서로 좀 이게 좀 어떤 키워드 이슈로 과거에 있었던 걸 넘어서 진정한 좀 융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지점에서 배웠던 부분들, 경험했던 부분들을 한 3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같이 어리고 아직 경험이 적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유아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음 브런치라든지 아니면 미디움, 이건 약간 영어식 데이터랑 한국식 자료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 사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유학이긴 한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특별히 내가 뭐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도, 아니면 이건 좀 개인적인 저의 사정이기도 한데 뭐 유학을 못 가더라도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는 앞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라고 한다면, 내가 뭐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해외 유학도 가야 되고 이래야지 공부할 수 있으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자료를 그 여러 형식의 레시피로 섭취하기 편하시게 열정만 있다면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인더스트리를 좀 더 빨리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다가 뭐 질문도 받고 어떻게 이제 오늘은 음까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까지 저의 간단한 소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들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손 들어주시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무엇인지가 일단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 많이 계신 분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디자인이나 얘기하면 디자인 그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좋은 첫 번째 질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할지 알아야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지 이제 지점이 주파수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과연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좀 했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번 보고 엄밀한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많이 정의가 바뀌었을 거예요. 과거 뭐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문명이 발달된 어떤 농업 사회로 들어오면서도 분명히 도자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가 옆에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거기서 분명히 디자인의 정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디자인의 어떤 기조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서 앞에 그 컴퓨테이셔널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컴퓨터라는 도구가 나온 지점이 이제 언제냐를 살펴보고, 또 동시에 그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좀 살펴본다면, 그쪽으로 하면 우리가 정의, 그쪽 각도를 한번 찔러본다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시작한 지가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산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뭐 1950년, 60년대 우리나라 뭐 전쟁 거치면서 본다 하더라도 그때 컴퓨터 쓰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970년, 80년대 때부터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이 툴에 썼던 것들은 1990년대 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오토캐드, 뭐 3DS, 뭐 R, 뭐 11, 뭐 10, 저는 이제 그때부터 썼는데 그런 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태동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 정신을 보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디자인을 했을 때 그때 당시 기득권 디자인 층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야, 너네 그게 디자인 맞아? 컴퓨터로 그렇게 하는 게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이런 쪽이지 그건 디자인의 어떤 혼이 담기지 않아. 저희 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야, 도면은 펜으로 쳐야지 3mm, 5mm, 9mm로 펜을 돌리면서 이제 도면을 쳤는데 그때는 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지금 2020년에 와서 손으로 도면을 치고 그렇게 디지털 툴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같이 드리는 예로서는 그렇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99.99999%의 전 세계 디자인 사무실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결국에는 컴퓨터의 힘을 활용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넓은 의미도네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다들 그래요. 너무 새롭게 something special을 생각하면 많은 장벽 때문에 시작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다.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전가의 보도처럼 왼손, 오른손에 주어진 툴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보면 아이콘들이 존재를 하고요. 사실 그 아이콘을 클릭을 했을 때 뒷단에서는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개발해놓은 어떤 함수들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엄밀한 언어로 들어오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디자인을 하는데 코딩을 짜서 하자. 어떤 코딩을 짜냐? 여러분들 나중에 깊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아이콘을 한번 클릭했을 때마다 뒤에서 함수가 한 번씩 돈다고 친다면, 난 아이콘 클릭 안 할래. 아이콘 클릭 안 하고 내가 하는 디자인 어떤 메서드로지 방법론들을 하나의 글로 기술을 해가지고 이 아이콘을 클릭해,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결과값이 나오면 이게 이거보다 좋다면, 가령 디자이너들이 익숙한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색이 어떻다고 한다면, 형태가 어떻다고 한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좀 명시적인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좀 엄밀한 언어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로니께서 이야기 해줄 때 두 가지를 이제 해주셨는데, 일반적 디자인의 차이가 뭐냐, 웹 디자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 디자인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반적인 디자인이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디자인은 있고 각자의 디자인의 방법론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반복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 피드백을 보고 스케치를 하더라도, 3D 렌더링을 걸더라도, 지오메트리를 만들더라도 내가 액션을 주면 화면이 변하고 뭔가 변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보고 판단한다고요. 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거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론들이 있다고 친다면, 이 방법론들이 그 전에 인간들은 이걸 머릿속으로 되게 빠르게 생각을 했어요. 빠르게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친다면 이것들을 좀 더 명시적으로 나누는 거야. 명시적인 언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가장 모호한 언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모호한 언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되게 오늘 기분이 좋다. 되게 모호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를 좋아해, 싫어해. 되게 모호한 언어거든요. 이걸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이걸 좀 더 엄밀하게 하면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좀 엄밀하다, 엄밀한 측에 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법을 들 수가 있어요, 법. 그래서 우리는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그걸 합의라고 따라가요. 뭐 도덕과 윤리도 있겠지만 법이 좀 더 엄밀한 언어겠죠. 근데 이 언어를 법보다 더 엄밀하게 만든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모든 세상에 어떤 돌리고 있는데, 21세기 작품의 세상을, 그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이라는 언어는 굉장히 엄밀한 언어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언어 중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기술하고, 기술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뭐 수학 신분자는 아닌데요. 수학이 가장 완벽한 언어라고 볼 수 있고, 현재까지는 디자인도 한번 수학으로 기술을 해보자. 왜냐면 디자인의 언어가 너무 엄밀하지 않거든요. 되게 애매하고,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이 애매함에서 오는 어떤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고, 애매하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학문이 이제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여기에 엄밀성이라는 어떤 그 양념을 쳐봤을 경우에 이 디자인이라는 게 또 다른 기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더 엄밀한 언어로 바꿔보는 훈련들, 제가 이걸 되게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얘기는 한데요. 저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너무 어려워요. 디자인을 가지고 코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서 이제 학생분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눈다 보면은 이게 코딩의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가 디자인에 대한 어떤 랭귀지,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자기만의 방법론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코딩을 되게 잘하는데 무엇을 만들지 몰라. 뭐 그런 예인 거거든요. 가령 코딩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은행에서 돌아가는 혹은 병원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려면 병원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디자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디자인이랑 뭐가 다를 수 있냐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길게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웹 쪽에 그 이제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무실들 보면 스타트업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디자이너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웹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나눠져 있죠. 디자이너들은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해서 결국에는 픽셀 단위 혹은 뭐 폰트라든지 이런 디자인 시스템들을 정의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 정의를 한 것들을 웹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다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웹 개발자들이 받아와서 마진이 어떻게 되네? 보더가 어떻게 나오네? 이거를 호버 오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네? 이런 부분들의 그 스펙을 받아가지고 구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UI UX 개발자, 그러니까 UI UX 그 디자이너, 그러니까 개발자분들, 죄송합니다. 개발자분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건축으로 따지면 건축 디자이너가 있고요. 디자인이 끝났다고 친다면 이거를 실제 짓는 그 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공하는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퍼포먼스가 있고 스케일 할 수, 그러니까 스케일을 줄이고 넓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론트 엔드, 그 다음에 내가 받아온 스펙을 잘 구현하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는 도대체 어느 지점을 좀 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가장 가까운 쪽이 저는 그 컴퓨터 그래픽스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머릿속에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래픽 하면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프리미어 뭐 이런 3D, 2D 툴들이 머릿속에 날아다닐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S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매트릭스 칼큘레이션 뭐 프로젝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리얼타임 그래픽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픽스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바라보는 그래픽스를 조금 물론 양쪽 다 맞습니다. 하지만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조금 더해 보면요. 어떤 CS 쪽에서 바라보고 뭐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흔히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의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지점 위에서 이제 뭔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뭔가를 만드는 거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을 한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3차원 공간상에 점을 찍는 거고요. 점들을 연결하는 거고요. 점을 연결하면 면이 나오고요. 뭔가 나의 화면에 그릴 수 있는 형태와 색들을 화면 공간 안에 놔두는 거야. 네. 화면 공간 안에 좌표로 지점을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CSS에서 정의하는 쉐이더라든지 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기하학적 어떤 지오메트릭 컴퓨테이션 벡터라든지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모호했던 디자인 그 방법론들을 좀 더 명백한 디자인 그 기술로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게임 엔진을 임플멘테이션 하는 뭔가 그리고 하는 그쪽이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다 똑같은 개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드려요. 처음 코딩을 하신다고 한다면 C, C++, 뭐 러스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리얼 엔진처럼 하드코어한 쪽에 접근하면은 10명 중 거의 9명은 산을 올라오다 다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익숙한 툴, 가장 익숙한 툴에 보면 다 스크립팅 언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특별히 저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3D, 뭐 그라스호퍼, 라이노, 죄송합니다. 라이노, 3DS Max, 아니면 시네마 4D 이런 데 보면 다 스크립팅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바라보는 이제 그러니까 CS적인 접근, 코딩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쉐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 컴퓨테이션을 지오메트리 클래스를 구현 안 해도 거기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 오브젝트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셔서 뭔가 바꿔보면서 이게 이렇게 변하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를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디자인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테크 트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의미랑 그
줌 미팅의 어떤 그 중요한 지점은 그런 것 같으니까 아름다움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예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담 가지고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요. 올라오셔서 질문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질문드리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어떤 그 이 디자인의 스트림을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이게 어떤 어디에서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파생되어 나왔고 이 근간이 뭔지. 이거는 되게 처음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뿌리 근간. 솔직히 이렇게 저도 여기까지 오늘 있어서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들 생각들을 흡수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궁금한 것들은 물고 뜯고 하면서 왔는데 컴퓨테이션의 뿌리 근간 이거는 사실 저희가 뭐 굳이 수업적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렉처하는 그 시리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잘 기억을 안 나는데 갑자기 MIT에서 스케치패드라는 흑백 그 비디오가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스케치패드라고. 거기서 이제 CAD 시스템을 고안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펜으로 가지고 인터랙션 하면서 꾹 찌르면 뎁스가 나오고 하면서 어떤 그 컴퓨터와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그런 툴들을 개발을 해요. 1960년대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드는데 약간 CS적 관점에서는 그러한 연구들 그리고 그러한 호기심들 과연 디자인과 컴퓨터 그때 당시는 정말로 컴퓨터를 계산 뭐 어떤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고 정말 이런 쪽으로 썼다면 정말 센세이션한 연구였거든요. 그 스케치패드라는 연구는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에 이제 기인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제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 쪽에선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고요.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에도 우리 여기 음에서도 클럽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방법론이라든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제 힘들 생각하는 어떤 능력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객체가 있다고 본다면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구현하고 뭔가 화면에 뿌리고 실제적인 오브젝트를 만들고 가상이든 뭐 현실이든 뭔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 디자인을 내가 생각하고 했다고 친다면 결국에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 어떤 재료로 무엇을 만드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석기, 뭐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나누는 게 결국에는 재료로 일단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어떤 문명을 발달함에 있어서 이 도구들을 갖고 재료가 있고요. 이 재료를 재료가 발달할수록 이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도구의 퍼시즌, 그러니까 정밀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같이. 예. 그렇다고 친다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우리가 뭐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건축만 있고 웬만 있고 이런 것도 아니죠. 뭐 도자기도 있을 거고요. 뭐 프로덕트도 있을 것이고요. 패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에 맞는 재료들이 항상 있고요. 그 재료에 맞는 도구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어떤 재료가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제목이 4차 산업이기도 한데 4차 산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들어가 보면 4차 산업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엣지 컴퓨팅, 뭐 클라우드 컴퓨팅 아니면 드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냐면 데이터로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카메라를 모으죠. 센서로 모으죠. IoT, 5G로 실어 날리죠. 5G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싱크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내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문제를 판단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20ms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요즘 리서치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10ms 느려질 때마다 실질적으로 15m, 20m의 그
오차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이 15m의 오차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면 자율주행차 타겠습니까? 아무도 안 탄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99.99%의 확률로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탈 거예요? 99.99%? 안 타요. 99.99999999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How many가 얼마나 많은 지도가 있냐의 싸움이라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하고 확보하고, 프로세스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엣지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 러닝,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데이터를 모았으면, 그렇게 밀리세컨을 다투면서 데이터를 모았어. 그 다음에 이것들을 프로세스 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를 어디다 적용합니까? 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아마존의 그 추천 서비스라든지 넷플릭스의 추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다양하게 산업에 적용이 돼서 쓰이고 있는 거죠. 다 정리하면 데이터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근데 데이터를 캡처하고 모을 수 있는 기술들이 생긴 거죠. 마치 5G, 4G라는 게 구석기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주파수로 영역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있었던 부분들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고요.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면 인사이트를 적용하자. 이게 저는 4차 산업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 핵심, 이 디자인을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디자인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었다. 그 전에 우리는 몰랐지만 디자인에는 사실 우리가 캡처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도 아이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만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갖고 그걸 정성화, 정량화, 영어로 얘기하면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을 해가지고 디자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디자인 디시전 메이킹을 내릴 때 결국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은 반복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 어떤 피드백을 다음 결정에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 큰 틀로 봤을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 어떻게 다루고 데이터를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 들어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디자인을 깊게 인볼브 시킬 때 이 컴퓨테이션의 디자인이라는 도구로서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지 않아요. 가끔 어떤 이제 사람분들은 이제 자기의 도메인을 알리기 위해서 또 키워드들을 갖고 형이상학, 형이하학적인 어떤 설명들을 하면서 이게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결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결은 아니고 이게 과거에 이런 식의 어떤 well defined 돼 있는 그 잘 정리된 학문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의 도구로서 디자인에 활용하자 약간 이런 관점이 좀 더 짙다라고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 근간 약간 두 개의 다른 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사실 그렇잖아요. 뭐 모든 예술이, 미술이 그러하던 시대가 지나야 그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향후 뒷세대들 분들이 이 시대를 정리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질문,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의 산업에서의 위치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유스 케이스로 흐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도 뭐 경제에서도 그렇고, 경제가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경제가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어디로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가 좀 더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의 이동이고, 지식의 이동이고, 어떤 난리지, 테크놀로지의 이동이다라고 이제 대주제를 깔고 들어간다고 친다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게 저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캐치를 하고 가장 느린 쪽이 교육 쪽, 학과. 예를 들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학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학회.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다 그만의 이유가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피부에도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과도 없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러한 그 직업군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직업군이 일단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이게 산업에서 그 직업, 근데 물론 산업도 약간 늦어요. 산업도 약간 늦는데 제가 그 제 경험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 먼저 설명에 대해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데 최대한 정리를 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편하게 또 음에 메디팅도 하니까 설명을 해드리면은 건축 쪽, 지금은 건축 쪽에서는 오피셜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는 그 잡 공고가 떠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유학이 중에 유학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젖병을 떼면은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서는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막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더 큰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혼자 서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혹은 다른 산업을 잡아먹고 이 정도 성인기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멀었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청소년기에서 유학이 사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은 스탠드얼론으로서 딱 서 있지 못하고 다른 산업과 연동해서 가야 되는 산업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 야 이거 필요도 없어.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컸어. 이미 이렇게 너무 컸기 때문에 얘를 살해해버리면은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살해는 못해. 근데 얘가 점점 커오는 게 두려워. 그래서 기존 사람들이 이거를 좀 알아야겠다. 이게 지금 정확히 작금의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는 한국에 계시는 이제 기득권 분들, 교수님들이라든지 그 현업에서 뛰시는 분한테 설명을 하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네. 근데 지금 2020년,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싶어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느꼈죠. 이게 일단 디렉션은 명확하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얘가 유학기는 좀 더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들 안 거야. 얘가 점점 커와서 내가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미국으로 와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약간 산업이 앞으로 와 있는데요. 제가 잡을 이렇게 가끔 가다 서치를 했을 때 2017년도 즈음에 우버에서 요즘은 많이 있어요. 약간씩 잡 타이틀이 달라요. 우버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는 잡 타이틀을 제가 봤어요. 이제 요즘은 서치를 안 해봤는데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CS 쪽도 아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쪽도 아니고 기존의 디자인 능력도 아니야. 그리고 인터뷰를 해보시면요. 과거에 우리가 요구되는 디자인 스펙을 묻지도 않고요. 완전 기술단의 스펙도 묻지 않아요. 그 중간에 어떤 그레이 에어를 묻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는 키워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플에서도 얼마 전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잡 공고가 오피셜리 나온 적이 있어요. 약간 이거는 결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미국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엔지니어 펌에서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오피셜리 나가요. 직업군이. 그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개인 톡을 그 뭐랄까요? 그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잡 공고들이 나오면 저도 이제 막 한국 분들한테 인컬리지를 하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 유학을 안 가고 뭐 그렇지 않아도 한국 요즘 K-POP도 그렇고 문화가 좋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기 때문에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만 공부하시고 해외 취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것처럼 해외는 좀 더 이제 낫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정도 약간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느낀 단면이고요.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점점점 많은 산업에서 쓰이고 약간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인재가 없어서 그렇지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봐주고 이렇게 실제 현업에서 뛰는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은 약간 안타까운 얘기지만 뽑는 분들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모르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5년 뒤, 10년 뒤에 정확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을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을 딱 지점에서 따라가라고. 그런 것처럼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패러다임이 올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세상 오지 않을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패러다임에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안타깝게 왜냐면 산업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학문들은 많이 없어요.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아트 아니면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코딩 모르겠어요. 약간 미디어 쪽 관련돼서 그래픽 하시는 이런 두 개의 합성 혹은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맞다라기보다도 저는 좀 약간 옹호하는 거는 뭐냐면 디자인을 그 전에 컨벤셔널하게 일반적으로 디자인하고 있었던 건축 아니면 미술 쪽, 프로덕트 쪽 이쪽에서도 요즘은 클래스들이 많이 개설해가지고 그쪽에 thought process를 이제 바꾸는 거니까 도구가 바뀐 거니까 펜이나 연필 이런 거에서 컴퓨터로 옮겨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취직을 하게 되냐면 일반적인 펌들에 많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인터뷰 봤을 때 디자인 사무실에 들어가서 항상 물어봐요. 너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할 수 있냐? 코딩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항상.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게 디자인 사무실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뭐 웹 쪽이나 들어갈 때 포토샵 쓸지 아세요? 안 물어보잖아요. 엑셀은 쓸지 아세요?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만약에 저 인터넷 못하는데요 하면 안 뽑죠. 그리고 그걸 기대 안 하죠.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유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디에 엄마의 항상 등에 업혀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자인할 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구조 엔지니어링 아니면 요즘 3D 프린팅 이런 거 할 때 다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호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영어. 영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도 하나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고 본다면 내가 이 영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많은 자료를 습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외국인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더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영어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밥을 안 빌어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어디 회사 들어가려면 다 토익 점수 내야 되고 토플 점수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좀 더 실용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거기에 컴퓨터 파워 제가 이제 또 빌칠 예로 말씀드리는 게 인간은 한 번에 300번의 액션을 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프로게이머들이 빨라야지 뭐 300회, 400회 그래서 액션 파밍, APM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숙련된 프로게이머들이고요. 컴퓨터는 제가 아이폰 10을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광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1조 번의 뉴런 엔진이 연산을 한다. 1조 번. 자, 1대1 매치라는 게 물론 무리는 있겠죠. 1대1 매치는 무리는 있겠지만 300번 연산하는 것보다 1분에 300번이니까 1초 1분 하게 되면은 66조 번의 연산이 되겠죠. 66조 번이면 굉장히 빠른 건데 이런 에너지, 이런 속도, 이런 정확도를 디자인을 할 수 있을 때 툴로 쓰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 타이틀이 명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업무들에 이런 것들 지원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기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에서 단기간에 연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지점들을 디자인하면서 엔지니어 사이드의 장점을 가져오고 엔지니어들 정말 실력 있는 엔지니어분들이 뭘 만들지 모를 때 나는 뭘 만들지 알아. 왜냐면 내가 경험했거든. 내가 필요한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살아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더스트리도 그렇게 갈 것 같고 이것들이 좀 더 산업에서 구체화되면은 명확한 것들이 뽑히겠죠. 요즘은 VR, AR이 나와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 VR, AR에 대한 히스토리도 좀 약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히스토리라고 해봤자 뭐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업적인 이야기들. 이게 2000년도 초반에 한번 뜬 적이 있어요. 비프로젝트 두 개를 살짝 빗대가지고 그렇게 웨이브들이 한 번, 두 번 왔었고 2008년도 때도 한 번 왔었고 요번이 제가 느끼기로 3차나 4차 웨이브쯤 되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공룡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자본들이 투자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들어와가지고 약간 과거와는 한번 갔다 가는 그러니까 밀물과 썸물 같은 웨이브가 아니라 좀 더 큰 파도가 오는 거는 저도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엔지니어 잡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VR, AR 관련된 것들이 여러 엔지니어 단에서도 생겼고 디자인 단에서도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 영역들이 산업에서 필요되면 잡 공고가 오피셜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면 아카데미,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 이제 리바이스드, 그러니까 다시 좀 재정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따라가면 이미 늦은 거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텍스트북을 보고 배우는 거는 과거를 배우는 거예요. 과거를 왜 배우냐.
결국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라고 배우는 건데 이미 한번 과거에서 얼려져 부린 부분들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친다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배워서 가는 게 맞는데 어떤 정가의 보도처럼 꺼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스페셜 어떤 무기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디렉션을 잃고 내가 심장이 뛰는 부분들에 좀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 맥락에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 젊은 분들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코인도 투자하고요. 지금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20대 때부터 벌써 은퇴 계획을 잡으시고 그게 하나의 패러다임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걸 보면은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약간 꼰대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대 때 시간과 열정은 거기보다도 더 심장이 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뭐냐라고 봤을 때 나의 경험의 재테크, 지식의 재테크, 테크놀로지의 재테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들 지금부터 쌓아놓고 30대, 40대 때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러죠. 복리, 지식의 복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복리, 테크놀로지의 복리, 이 복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리를 가지고 나중에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바꾼 걸로 여러분 재테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적고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 어떤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거 잘 모르겠는데 과연 어떻게 쓰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저는 약간 이렇게 좀 현실적인 저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좀 미래 비전을 이런 식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좀 최대한 짧고 이제 딱딱 그 맞춰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공 건축으로 예를 들면요, 시공사가 있고 그러니까 시공하시는 분이 있고 설계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시공하시는 분들은 벽돌 뭐 이런 도구들 이런 정말 잘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설계를 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설계는 좀 다른 영역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할 때는 좀 더 약간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뭐 집을 지을 때 안락함의 정의는 뭔가, 클라이언트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여기 예를 들면 공원이나 어떤 병원 같은 것도 했을 경우에 병원 그 예를 들면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어떤 고통감 혹은 환자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감들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디자인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시공하시는 분들, 설비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만들고 가령 뭐 서큘레이션 어떻게 놔둘 것인가, 의사들의 동선, 간호사들의 동선, 그 다음에 정말 중증 환자의 동선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보러 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면에 오는 사람들의 동선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설계의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설계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지점을 더 방점을 찍고 집중을 할 거냐, 이건 사실은 바이너리 컨디션이에요. 시소 게임이기 때문에 하나 선택하면 하나가 이제 선택이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웹도 마찬가지죠. 웹 디자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웹 디자인, 그러니까 웹 디벨로퍼들이,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디자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디자이너, 그러니까 웹 그 뭐 예를 들면 피그마나 이런 데서 나온 아웃풋들은 그냥 아웃풋인 거고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피드백들 치고받고, 저도 이제 디자인 미팅할 때 들어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아웃풋들은 보여주면 디벨로퍼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미 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저기에서 던져준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기술을 많이 알아, API를 많이 알아, 코딩을 잘 짜, 이런 분들이 그래 디자인 한번 해볼까?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말은 맞아요. 예. 그걸 말하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내가 웹 디벨로퍼를 오래 했어. 혹은 내가 건물을 여러 개 지었어. 내가 시공사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이트가 들어왔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들어왔고 그 안에
어떤 목적을 가장 잘 지향하는 나만의 어떤 그 색깔을 낼 수 있는 디자인이니까 나만의 색을 웅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API를 많이 알고 내가 어떤 코딩을 잘 짠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무엇을 만들지 잘 알아야 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론이고요. Thought process거든요. 이것들을 그냥 컴퓨터라는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내가 똑같이 우리 손에 펜이 잡혀 있어도 누구는 이 펜 갖고 완전 포토리얼리스틱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누구는 되게 추상적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누구는 정말 난 똥손이야 해가지고 정말 초등학생 애들처럼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도구는 하나인데 이거 다른 사람들의 멘탈리티와 어느 쪽으로 컨버지를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기 이런 질문을 이제 컴퓨테이셔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현업에서의 위치라든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근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을 디자인을 만약에 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되나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지 가령 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특정 언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제 질문을 좀 적어놨는데 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야, 전화기가 전화하면 되지 왜 이거 이런 기능이 필요해? 이런 피드백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3S인가?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신기하네 그런데 야 이거 뭐 전화하면 되지 않아? 컴퓨터로 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이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삶의 전반적인 물론 이게 와서 더 괴롭기는 합니다. 뭐 메신저라든지 괴롭기는 한데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경우에 네가 생활하고 있는 하루에 네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라이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도움을 줄 수 있죠. 예, 이메일을 확인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메모를 한다든가 녹음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즉 뭐냐면 아이폰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의 삶이 증강됐어요. 증강. 없어도 돼요. 없어도 다 그냥 연필 들고 다니고요. 메모장 들고 다니고요.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폰이 오므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증강이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냐. 나는 뭐 건물을 디자인해요. 나는 뭐 포트리니까 뭐 도자기를 만들어요. 나는 뭐 화면에 무슨 그림을 그려요. 웹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프로덕트를 디자인을 해요. 그럼 이런 디자인들을 했을 때 컴퓨터 툴을 쓴다고 친다면 거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까지는 우린 배웠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이 주파수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폰이 내 삶을 증강시켰듯이 내가 디자인 단계에서 내 디자인 그 방법론을 증강시킬 수 있다. 그 결을 놓치지 말고 따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CS적인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디터미스틱한 방법론이 있고요. 멘탈리티가 있고요. 디터미스틱한. 결정론적인 거죠. 그 다음에 되게 서커스틱한 부분이 있어요. 확률론적인 거예요. 자, 결정론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을 할 때. 아는 거야. 내가 명확하게 알아. 뭘 만들 거야. 가령 난 사과를 만들 거야. 여기 앞에 있는 사과. 그래서 난 결정이 됐어. 여기에 무조건 최대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설계를 했을 때, 아까 전 병원을 설계를 했을 때 나는 몇 명이 수용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뭐 간호사의 동선과 그러니까 의료진의 동선과 일반 사람들의 동선을 몇 퍼센트로 확률로 이렇게 비우고 싶어.
아, 이건 너무 사카스틱한 건가? 어쨌든 이거를 이런 것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다고 친다면 거기에 최대한 가까운 디자인 이터레이션을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런 방법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론 하나는 뭐냐면은 아,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베스트를 찾아내는 게 아니야. 그냥 옵티멀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정도쯤 되면 되지. 왜냐면 페라미터가 너무 많으니까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약간 머신러닝적인 어프로치죠. 되게 사카스틱한 거죠. 일단은 여기 데이터들이 수많이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뭘 원하는지 일단 난 알고 싶어.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 프로블럼들이 있다고 친다면 명확하다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디터미스틱한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지나간 그겁니다. 오토메이션이죠. 당근 반복하는 것들. 이거 계속 잘라다 붙여야 돼요. 여기는 아무 서드 프로세스가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매크로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속 짜면 돼. 그래서 저는 처음 공부하시는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속된 말로 막 이렇게 뭐 노가다들, 뭐 트림 지옥, 트림이라고 이렇게 라인을 짜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라인 옵셋 지옥 이런 것들을 그냥 두세 줄의 라인이면 끝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라.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전 디자이너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항상 그 디자인 이슈, 디자인 프로블럼을 듣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듣고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들 풀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내 취미야. 그럼 이렇게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는 코딩을 짤 때 절대 코딩을 짜지 않는다. 나는 나 대신 일할 친구, 일할 직원을 만든다는 멘탈리티예요, 항상. 왜냐면 디자인은 다 이슈 바이 이슈로 쪼개질 수 있고요. 디자인은 큰 이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작은 이슈로 쪼개 들어가면 정말 작은 단위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죠. 그 큰 이슈들을 어떻게 작은 파트로 나눌 것이냐? 동일해요. 디자인도 메소드로지이기 때문에 메소드로지를 자르다 보면 평가 항목들이 나오면 쪼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쪼개가지고 이제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일은 일꾼한테 시키고 우리 나가 놀자 이거죠. 데드라인이 있어도 제가 디자이너를 꼬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터레이션 돌리나 힘들죠. 그 알고리즘을 짜서 돌리고 우리 나가 놀자 이런 건데 오토메이션 가장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라는 어떤 이것들을 디자인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량화랑 정성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디자인을 만약에 석박사 이상 하신 분들은 항상 논문을 쓸 때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퀄리파이, 퀀티피케이션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다 보면은 디자인들이 내가 이뻐서 그래, 내가 좋았어 라고 주장하기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거장이 되신다면 그게 먹힐 수 있겠지만 그러긴 점점 힘들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고립되거든요. 이게 디자인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떤 평가 항목이 있어야 되고 이 평가가 암묵적이든 그 바닥에서 그들끼리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든 아니면 명시적으로 어떤 탑다운으로 정부에서부터 치고 내려온 어떤 평가 항목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디자인 메소드로지를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쓸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는 나는 아직까지 학생이고 어리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론을 컴퓨터로 기술을 하고 이 기술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마우스 클릭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으면 다 컴퓨테이션을 업무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니즈가 생기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엔지니어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네. 저기 사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세요. 이게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학원을 다니면 좋을까요? 어느 학교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사실 저는 그러거든요. 이 선택에 대한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택은 뭘 하든 이게 그래요. 그런 얘기 있죠. 선택을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면 된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동시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만드세요. 그럼 되거든요. 내가 이 학원을 갔어. 이 프로그램을 들었어. 뭐 유학을 갔어. 이건 여러분들 선택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정답으로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다 붙어놔도 이게 여러분들 과정적 측면에서 정답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든 거기에 정답을 만드는 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기관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교육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피드백도 있고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실패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것도 겪으면서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두리뭉실한 뭔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게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워낙 유아기적 산업이고 정말
이렇게 보면 좋아요. 저는 가끔가다 한국에서 물어봐요.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돼서 뭔가를 개설하려고 하고 뭔가를 열려고 하는데 약간 돌직구 던질게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최대한 많이 드리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 정말 큰 돌직구는 이거예요. 코딩을 할 수 있으시는 분을 뽑으세요. 이게 되게 애매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야기하면서 코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겠죠. 무섭겠죠. 위험해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못 돌아갑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유튜브라든지 미디움이라든지 여러 페이지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더 요즘은 다 평가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식으로 속된 말로 약 팔면 안 되고요.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저희 윗세대 제너레이션은 환경적으로 많이 노출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염세적인데 두 번째 이걸 약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디자인 이슈가 있어요. 큰 디자인 대주제로든 소주제로든 소주제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단계에서 아,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를 접근하고 싶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명확하죠. 그런 문제에서 이제 봤을 때 디자인 이슈를요. 잘 들으세요. 디자인 이슈를 디자인 이슈에 맞는 디자인 이슈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디자인 이슈를 가장 잘 리졸브 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짤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경험해 봤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친다면 좀 더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 부분은 이제 이야기 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이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게 이야기한 부분들 약간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걸 하신 분들이 사실 가르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학교든 뭐 티스토리 네이버 카페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어디든 그 여러분들이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끊는 거 깜빡했네요. 그런 분이 가르치는 건 유튜브든 뭐 학교든 학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면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지 어느 교육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 되고요. 배우는 테크 트리닝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다 달라 도구이기 때문에 누구는 망치 하나 갖고요. 정말 숙련된 목수들은요 건물 하나를 뚝딱 만들어 내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똥손들은 망치를 갖고 있으면 내 손이나 찍지 못한다 말이죠. 이게 다 목표가 있는 것 같아. 다 이게 다르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내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될 건데 저는 이제 건축 쪽 디자인을 이제 할 거라는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 나는 디자인에 방점을 두고 컴퓨테이션이라는 그 도구를 쓸 거예요. 요런 테크트리가 있고요. 나는 정말 컴퓨테이셔널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예요. 약간 엔지니어 측면에서 컴퓨터를 볼 거예요. 이 두 개도 크게 나눠보자는 거죠. 저 건축을 예를 들었는데 다른 걸 주셔도 괜찮아요. 일단 전자의 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이너라고 하면 왼손, 오른손에 각자의 도구들이 들려져 있어요. 디지털 툴들. 그 디지털 툴들은 거기에 맞는 스크립팅 언어들이 존재를 해요. 저는 거기서부터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C나 자바, C++ 뭐 이런 데부터 공부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10중 8구는 다 나가 떨어져요. 네, 확률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미 익숙한 툴이야. 내가 이미 익숙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써. 내가 스케치업, 라인업을 잘 써. 그러면은 그게 잘 쓴다는 의미는 뭘 내포하고 있냐면은 나는 그 API를 잘 알아도 동의어예요. 내가 그 API라고 하냐면 그 각각의 명령어를 클릭했을 때 뒷단에서 보는 그 스크립팅 언어들이 있거든요. 개발자들이 잘 아는 언어들 나는 이미 개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알아. 왜냐면 나는 그 툴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 툴의 이해도가 높다는 건 나만의 디자인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순한 뭐 선 긋기, 지우기, 요거 가지고서 5만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5만 가지는 뭐야? 10만 가지, 100만 가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친다면 아주 작은 단위지만 그 작은 단위들을 뭉쳐서 뭔가를 만든다는 건 나만의 디자인 방법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완벽하게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야? 그냥 컴퓨터가 알아듣는 인스트럭터 쓰면 돼. 그러니까 러닝 커브가 되게 적은 거야. 러닝 커브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시네마 4D가 됐던 마야가 됐던 2D, 3D 툴을 잘 다룬다고 친 다음에 거기 안에 스크립팅 언어 환경이 있습니다. 그 스크립팅 환경에 보면은 API가 보일 거예요. 어? 이거 내가 아이콘 클릭했던 건데? 당연히 이거 인풋이 이거겠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어풋은 당연히 이거겠지. 그러면서 재미가 있어. 왜? 내가 하면서 화면에 뭔가 막 그려져. 화면에 뭐가 막 바뀌어. 이러면 디자이너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 되네, 이 코딩이.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정말 시리스에서 그리는 것처럼 그냥 콘솔에다가 숫자 찍고 성적표 계산하고 여기에 피가 끓는 분들은 이미 CS 쪽에 다 가 계시고 데이터베이스에 숫자만 보고도 숫자만 보고도 진짜 며칠 동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분은 거기에 가 계신 거고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은 화면에 뭔가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돼. 이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픈젤이나 웹젤 막 이런 데서 시작하시면 정말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익숙한 툴부터 가장 익숙한 툴, 내가 가장 잘 아는 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API를 공부해서 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좀 더 기술테크 들어갈게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레이를 만들고 함수를 만들고 이제 명령어를 API를 콜하고 함수를 통해서 나온 어떤 뭐 선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어떤 형태들이 이러하다면 이거 해라. 저거 하다면 저거 해라. 이 정도만 해도 차고 넘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개발자들이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간단해? 맞아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디자인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는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단계들이 있냐? 이제 엔지니어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딱 도움만 받는 차원이고요. 이제 우린 이걸 타고 넘을 거야. 어떻게 타고 넘냐?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답답해져.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학생분들 중에서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있는데, 요 분은 이제 그거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이 툴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약간 새로운 뭔가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스케치업, 라이노, 이런 디자인 툴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이제 나오셔야죠. 스탠드얼론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때는 어떤 테크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 이런 테크트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뭐 공부하면 좋아요? 어떤 언어 쓰세요? 물어보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 답변이랑 비슷합니다. 그거보다도 내가 무엇을 만들지를 어떤 디자인을 할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존의 3D, 2D 툴에 뭔가 애즈온 플러그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본다면 C샵을 하셔야 돼요. C샵. 왜냐하면 C샵을 하면은 웬만한 그 윈도우즈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의 그 API가 다 열려 있어요. C샵을 하게 되면 좋다. 그리고 타입이 있다. 타입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웹 쪽을 하고 싶다. 웹. 그러면 무조건 뭐 자바스크립트 가야겠죠. 요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타입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아요. 플랫폼이 뭐냐? 당연히 애플, 그러니까 iOS, 윈도우즈, 웹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제가 거기에 맞는 플랫폼에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것들은 사실 이제 뭐 리니어 알지브라, 대수학 아니면 기하학,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 그래서 뭐 벡터 이런 거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슬슬 이제 나가기, 리브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수학에서 우리가 수능 볼 때 점수 내기 위해서 문제 맞추기 위한 수학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요. 저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지금도 보냐면은 그냥 기술이야. 공간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냥 벡터. 그냥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선을 하나 그려요. 선을 하나 그리고 가운데 0,0 딱 찍어요. 0, 0.0 딱 찍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어떤 그 힘도 좋고 위치도 좋아요. 위치로 봅시다.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 위치에 강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겠죠. 그냥 자를 하나 갖다 놓고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어디다 찍을 거냐는 거예요. 너 점 어디다 찍었어? 어, 너 뭐 마이너스 3에 찍었다고? 나는 마이너스, 아, 나는 플러스 1에 찍었어. 그럼 네가 찍은 점과 나의 찍은 점을 연결하자. 선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런 거예요. 차원 하나 더 합니다. 2차원이 되겠죠. 차원을 하나 더 해볼까요? 3차원이 됩니다. 이 3차원이 기술하기 좋은 데이터 구조라고 해서 우리는 벡터라고 알고 있고, 뭐 물론 이제 n 넘버를 담을 수 있겠죠. 더 넓은 형태를 담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효과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벡터를 다루고 내가 공간을 지오메트리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냥 xyz 투표에 다 더하면 돼요. 빼면 되고.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매트릭스로 하는 거고, 컴퓨테이션이 또 매트릭스 칼큘레이션에 빠르거든요, 컴퓨터가. 근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히스토리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공부할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 뭔가 계속 바뀌어야 돼. 계속 변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게 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픽스, 이제 오픈젤이나 웹젤이나 요즘은 많이 있어요. 프로세싱이라는 어떤 자바도 있고요. P5JS라는 것들도 있고요. 뭐 캔버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API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냥 공부를 하셔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맥스 스크립트를 먼저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3D에서 스크립트를 먼저 하게 되면은 3JS라든지, 그거는 이제 3JS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웹젤, 와퍼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부분들, 혹은 웹젤, 캔버스, 이런 부분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밑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눴는데,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여요, 그냥. 그냥 다 똑같아. 왜냐면은 걔네들이 자기네들끼리 뭔가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오메트리라는 그 수학적, 퓨어 매스메릭, 거기에서 그냥 기인해서, 그거를 걔네는 이렇게 만든 거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2008년도, 9년도 이때부터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마치 그 CPU계의 인텔 같은, 인텔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반도체계의 어떤 그, 삼성 같은 회사인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뭐 애플 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다 사들여요. M&A를 하면서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비슷해져요. 비슷해지고, 이게 기술들이 좋아지고 오픈소스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뭐야 다른 엔진들도 뜯어보면은 되게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유니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공부해야 돼, 저것도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저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굉장히 러닝 커브가 빨라져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뭐 약을 팔고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기술의 발전 속도에 허덕이지 않고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하시면 갈 수 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정 언어, 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좀 더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래에 계신 분들 중에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냐면 손 들어주시면 언제든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줌 미팅에 계신 분들도 여기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라오시는 게 좀 불편하시다 하시면은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오픈 채팅에다가 올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금 약간 엄청 선물처럼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좀 있는데. 그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를 지금 이제 미국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건축 쪽에서도 실제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제 그런 포스팅들 보면 이제 그 디스크립션에 리퀘어먼트가 써져 있잖아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T를 하나 해야 된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미그마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제프린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공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공부들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requirement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요거랑 엮어서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 채용 과정에서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셔야 되고 엔지니어링적인 측면 인터스트럭처로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디자인 아무래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되게 잡공고 같은 처음 받아보는 질문인데, 잡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회사마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언더스탠딩이 약간씩 달라요. 다르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 라고 해서 이렇게 뽑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에게 이런 걸 기대해가 그런 기대가 반영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잡공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컴퓨테이션 디자이너 중에서 시를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 리퀘어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있으면 좀 레코멘드 되는 게 있잖아요. 레코멘드 돼야 되는 부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시 같은 것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엔지니어 뽑아놓고 디자인 시키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경영자 뽑아놓고 인사관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 경영자 뽑아놓고 뭐 배송시키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서 다양한 옵션들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업무를 개선을 하거나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는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던가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시나 뭐 피그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면은 피그마라는 공고가 나온다고 친다면 피그마를 통해서 엄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상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어떤 2D에 대한 모든 스페시피케이션이 다 나눠지고 약간 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웹 디자인이라고 하는 아주 잘 정리된 잡공고나 그런 직업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잘 돼 있는 것들이고. 그럼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디자인 업무에서 컴퓨터를 조금 잘 다룰 수 있는 4차 산업의 데이터 아니면은 어떤 오토메이션, 어떤 컴퓨터로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잘 쓰는 것들을 떠나가지고 이것들을 정말 코딩을 더해서 할 수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잡공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건 많이 봤어요. 그 각각 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건축 같은 경우 제가 건축 쪽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건축 설계도 그렇고 엔지니어링 사무실도 그렇고 뭐 랜드스케이프도 마찬가지고 보면 혹은 주얼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툴이 있죠. 라이노 쓸 수 있는 분들, 스케치업 쓸 수 있는 분들, 3D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스크립팅 언어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동일한 거예요. C#, 파이썬 정말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많이 잡공고로 올라오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머신러닝도 사실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러닝이면 딥러닝, 뭐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디자인하시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실제 현업의 인베드에서 도메인 날리지가 다 다르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적으로 내가 어떤 그 도시 데이터를 넣고 돌렸어. 아웃풋이 나왔어. 이거를 되게 스태티스티컬한 혹은 CS적인 어프로치로 이걸 리딩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미싱이 되겠죠. 도시 전문가가 들어가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도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잡을 보낼 때 그런 것도 많이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파이썬. 그래서 결국 그 언어적 측면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그들이 이미 쓰고 있는 2D나 3D 툴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것들이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우리말로. 좀 더 정밀하고 정교화돼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그라스호퍼라고 있는데 약간 비주얼 스크립팅이에요. 비주얼 스크립팅 코딩도 아니야. 근데 그런 거마저도 해서 그런 걸 하더라도 컴퓨테이션 그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수준이 낮아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어를 만약에 C++를 할 수 있다.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분이 디자이너를 모른다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 안에서 미들맨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디자인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코딩을 하는데 그냥 이걸 완성하고 잘 돌아요.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러해요.
공간 복잡도는 이렇게 끊었어요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에서 절대 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뭔가 우리 론님께서 하는 것처럼 동시접속자가 몇만 명이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디자인 쪽이고 그런 쪽으로 우리 알고리즘이 있다 디폴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잡공고가 많이 나가고 무엇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클럽하우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들어오세요. 어떤 분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해놓는데 이것도 약간 발상의 전환일 수 있겠다 하면은 저는 다른 작업해요. 근데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뭔지. 그럼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해요. 저는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해요. 저는 뭐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각각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omething special을 보지 말자는 거야. 각각의 도메인들이 있어. 뭐 금융도 있고요. 무슨 도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유학기로 점점 자라나니까 어떤 식의 어프로치를 할까 해서 미국에서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앞에 우리가 컴퓨테이션한 뭔가를 붙여보자. 그 방법론을 갖고 와서 연구를 해보자. 어떻게 보면 많이 자라난 거죠. 과거에 아예 없던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증강시킨다. 뭘로? 컴퓨터라는 도구들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저는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인비테이션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한다고 쳤을 경우에 그 도메인에서 잘해야 돼요. 그 도메인에서 잘해야 돼. 내가 건축을 하면 그 건축에서 잘한 상태에서 거기서 증강시켰을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다 라는 관점인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어를 가지고 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 와 있지만 내가 이 영어 갖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건축 혹은 그러니까 뭐 생물학, 뭐 경제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을 바라볼 때, 바이올로지, 뭐 생물학을 바라볼 때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디자인도.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사무실이 요구되는 리카이먼트에서 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증강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봉을 가질 수 있고요. 더 좋은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제가 경험한 겁니다. 국내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잡공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인터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간 원래 디자인에서 했던 부분들, 원래 우리가 인터뷰했던 부분들의 강조점에 많이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이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증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알아야 증강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문이랑 굉장히 많이 흡사한데 아마도 이 질문을 할 때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그런 거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이 질문자의 의도도 파악되고요. 이 질문자의 위치가 어디 찍히는지도 알아요. 예.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질문을 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질문하는 건가를 물어보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분들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성숙된 인더스트리는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선배 또 후배님들이 오시고 이런 분들이 현업에 가시고 학회에 가시고 연구에 가시고 정책 결정하시는 자리에 가시는 5년 뒤 10년 뒤에는 확실하게 이제 편만하게 펼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간주를 하시고 아마 대부분이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런 것들을 알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하이레벨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좋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 사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각각의 소프트웨어에서 스크립팅 단위 단으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플러그인 형태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스탠드얼론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기술들이 나올 거냐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너무 궁금하시다 그러면 지금 제한된 시간이어서 좀 그런데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 제가 비디오를 한 400개 글을 한 50개 정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좋고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을 후배님들 공부하기 좋게끔 아카이브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저도 제가 다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나마 내가 선배로서 이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공부해 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회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그러거든.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 도끼 삼아 전투력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있다가 해외 나올 때 너무 궁금했어요.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살까? 물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저는요. 근데 해외에 나간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여기까지 온 건데,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멀리 있고, 우리 교수님들, 선후배님들이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 안 한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귀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기회를 많이 놓치는 걸 수도 있어.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잡공고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 뭐 CS 수업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보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쪼갤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고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재활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필로소피 그 수업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재활용성이 안 되는 프로그래밍은 그냥 약간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학담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한번 해놓고 프로젝트 끝나면 포트폴리오 몇 장 넣고 끝이야. 그냥 끝. 그냥 이거밖에 안 남아. 근데 거기 안에 수많이 좋은 어떤 서트 프로세스 물론 이런 건 남겠지만 이런 것들을 진짜 바로 액션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물어봐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양하게 대답을 해요. 소프트웨어는 그냥 오토캐드, 포토샵 이런 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지점에서 좀 더 방점을 찍으면 제가 정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서 거인의 어깨 위라는 건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삼각함수라든지 이런 뭐 피타고라스의 정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쭉 온 어떤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류가 누적되어 온 진짜 2000년, 4000년 동안 누적해온 어떤 난리지들. 그쵸? 테크난리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난리지, 테크난리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인류가 누적을 시켜놓은 과거에는 이걸 책이라는 부분으로 압축을 시켜놨어요. 책이라는 부분이 압축을 시켜놓고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활자수를 통해가지고 그때부터 지식이 폭발적으로 남성 르네상스 연결되고 막 이런 우리가 역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책이라는 지식을 압축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인류의 어떤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여기까지 이루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도약이냐면 이거를 써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로 엑스큐티브한 폼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뭐냐? 인간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쌓아온 난리지와 테크놀로지를 실행 가능한 동시에 분배 가능한 형태의 패키지로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소름이 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뭐 하나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아이폰으로 이렇게 음을 통해서 줌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테크놀로지와 실패와 이런 것들이 난리지들이 뭉쳐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들이거든요. 이 기술들을 정말 잘 활용한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 기업들입니다. 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독점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인류들이 누적해온 기술과 난리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정말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어떤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오메트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돌려볼까? 태양 벡터가 이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내가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짰다고 친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 아까 뒤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타이트 랭귀지랑 타입이 없는 랭귀지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주로 지금은 웹 쪽으로 하는데 그런 알고리즘이 그냥 가끔 가다가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불을 다 끄고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코딩을 할 때 이제 저는 라이브러리를 주로 만들어 놓는데 그 전에 내가 풀고 싶었던 디자인 문제들을 이렇게 코딩으로 이렇게 짜요. 그럼 이렇게 있다 보면 미리 짜놓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누군가 내 클라이언트가 혹은 누군가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C#으로 들어갈 거면 C#으로 포팅을 하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때그때 그냥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돼요. 얼마 전에는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스탠드얼론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OpenGL 관련된 제가 스타트 파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 갖고 와가지고 조합을 하면 한두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솔루션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전 항상 그러거든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다고 친다면 그것들 쪼개가지고 의미 있게 분배해 나가. 그래야지 이게 5년, 10년 쌓였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몸값을 곱하기 1000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리면은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요. 그 A급 그 운전기사와 C급 운전기사의 차이를 한 2배 정도도 안 본다는 거죠. 한 1.5배? 뭐 여기에 A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뭐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빠르게 운전을 하고 친절하게 운전을 하는 거 평가 기준을 봤을 때 A급과 C급이 얼마 차이 안 난다는 말이죠. 하지만 뭐 요리사, 뭐 변호사 올라가 있죠. 한 명의 변호사가 뭐 50명의 더만 변호사를 이렇게 갈아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명의 천재적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뀌고 만 명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리지와 테크놀로지를 압축해서 이것들을 실행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비교적 굉장히 쉬운 거야. 근데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들,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이것들의 천재성을 발휘하게 되면 정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디자인 프로블럼 있으면 프로블럼 단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라이브러리화 시켜놓고 이것들을 언제 언제든지 이행시킬 수 있는 단계로 생태계를 구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약간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도비는 아마 자바스크립트나 커피스크립트가 아마 지원이 되나?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좀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포팅을 해놓으면 쉽게 쓸 수가 있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 이야기까지 들으면 약간 엔지니어링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일단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우리가 첫째로 딱 봤을 때 일단은 PSD, 뭐 포토샵, AI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AI가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를 AI라고 합니다. 그 AI 안에서 일단 끝내면 되죠. 일단 거기서 끝내면 되잖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슈고 거기서 그냥 끝내면 된다. 안 끝내졌을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떤 플러그인이 있을까? 그럼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라이노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포맷을 만들어 놓고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게 해독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약간 특정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파이썬도 마찬가지는 엑셀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드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걸 쓰시면 되고요. 만약 그것도 안 된다. 난 좀 더 약간 해키하게 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베지어 커브들이 있죠. 이 베지어 커브를 어도비에서 만든 걸까요?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우리 수학 역사가 깊죠. 거기서부터 이미 이퀘이션은 나와 있어요. 그걸 그냥 그거를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AI가 일러스트 파일에서 내가 원을 잡던 원도 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돼요. 중심과 레디우스만 있으면 돼요. 예. 네. 그리고 타원형도 마찬가지. 중간점과 레디우스 짧은 거와 긴 거만 있으면은 데이터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거든요. 어딜 가든 간에. 그리고 그러니까 커브 같은 경우도 컨트롤 포인트와 그 웨이트 값만 있으면 인터폴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일단 벡터라든지 어떤 그런 그 수치와 뉴머리컬 데이터는 그렇게 엑스포트 시켜서 그냥 바로 리컨스트럭션 시키면 되고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네. 이미지도 만약에 내가 이거 뉴머리컬하게 뽑아내라고 하면은 각각의 레이어를 JPEG으로 뽑아내고 혹은 PNG로 뽑아내야겠죠. PNG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레이어의 특성들을 다 그냥 뭐 JSON이라든지 텍스트를 뽑아내면 그 어차피 여러분들 블렌딩 모드가 다 그 컬 제가 논문을 썼을 때 3D 지오메트리 머신러닝에서 이거 컷 픽셀 블렌딩하는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토샵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수치화시킬 수 있어요. 가우시안 블러도 다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필터 같은 경우도 뭐 스크린 필터나 휴 세츄에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이걸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다 만들어 놔서 그냥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 그냥 만들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해 놓으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컬러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이퀘이션도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평생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되는 거야. 저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디자인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쓰고요. 소프트웨어는 되게 지네릭 툴이에요. 내가 포토샵을 쓸 거 하면 포토샵 갖고 여러 가지 다 해요. 사진사도 보고요. 건축하는 사람들, 뭐 이미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포토샵을 다 써요. 되게 지네릭한 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코딩인 거야. 이렇게도 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내가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몇몇의 일꾼들이 있는데 이 일꾼들은 포토샵에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모두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내 생태계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호랑이 등짝에 날개를 단 듯한 그런 것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약간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도 합쳐지기 때문에 일반 디자이너분들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고 싶다면 충분히 기운이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방을 진행한 지가 지금 1시간 40분 정도가 되어가거든요. 지금 벌써 어느새 벌써 1시간 40분이 됐네요. 시작한 지 이거 방금 5분 4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언제 이런 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많고요. 혹시 엔지니어님 혹시 더 설명해 주시고 싶으시거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뭐 우선 일단 질문 있으면 주시고 그 질문 올 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또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해본 적도 있고요. 인터뷰로도 해본 적도 있고 보면은 이게 한 시간 진짜 금방 가죠. 한 4시간도 해본 적 있고요. 보통 하면은 막 2시간 훌쩍 넘기고 막 이러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재밌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 뭐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저도 제가 경험을 하는 거고 우리가 다 같은 그 뭐 웹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정의가 다 다를 거야. 정의도 다르고 무게중심도 다르고 각각에 올라간 산들의 그 등산로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무게중심과 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좀 참조로 그러니까 뭐 100% 이렇습니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참조로 하셔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챙겨가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던지시고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좋은 사례를 만드시고 또 같이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야기를 조금 넘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뭐 여기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아까 되게 테크트리하게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3D 쪽을 했고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 약간 저희 인생관 쪽으로 보면 저는 제가 20대, 30대 영 프로페셔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처한 현상에도 상황에도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앞으로의 인더스트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돼야 내가 더 잘 되는 거거든. 누군 물어봐요.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 쏟으면서 이런 걸 하냐? 관종이냐? 아니면 뭐 뒤에 뭐 광고가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제가 노리는 건 딱 하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형들한테 막 동생들한테 막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연구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틀을 이렇게 흔드는 게 내가 그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2015년, 6년, 7년, 8년 넘어가면서 약간 엄청나게 세상이 바뀐 걸 느껴요. 뭐 때문에 바뀌었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20, 30대 분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시면서 인더스트리의 체질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네.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냥 억지로 시키면 하고 막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이랬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 딱 깨달았죠. 아, 이거다. 진짜 영 프로페셔널들을 완전히 우리가 좋은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서 그 인더스트리가 커지면 그거에 대한 베네핏은 누가 보냐면 제가 보거든요. 제가 보는 베네핏은 그겁니다. 뭐
뒤에 뭐가 있고 그런 건 절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내가 공부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취미인데 이런 취미 활동들이 그 인더스트리에 좀 도움이 되고 하면은 그 인더스트리가 커질수록 제가 더 유리해지는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을 보고 있고 거기 안에서는 정말 간판 띄고 이거 너무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간판 띄고 뭐 학위 띄고 내가 소속돼 있는 그룹 띄고 또 뭐가 있어 네? 내 출신 학교 다 떼고 이런 것들 떼고 정말 순수하게 열정으로 아 내가 이런 쪽을 하고 싶어 해서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뭐 유학 못 가고 이런 거 말고 자료들이 충분하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거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제가 CS 쪽에서 배운 건 그거거든요. 디자인 쪽은 너무 모호해. 그리고 뒷짐지고 애매하는 게 정말 큰 파워고 정말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감투들이 너무 커서 이 기존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최소한 60대 이상 되고 뭐 50대 되고 뭔가 다른 뒤에 보이지 않는 걸로 홈런을 빵빵 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그 멘탈리티는 그거예요. 다 뛰고 이게 돈에 잘하네. 그러면은 이게 저 자식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 이게 아니라 정말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다들 궁금하니까 잘하면 박수 쳐주고 이게 너무나 다양한 오픈소스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게 디자인 문화가 진짜 많이 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있고 저는 그래요. 야 너는 약간 다른 결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제가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와서 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고 있죠. 수학 잘한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고 집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건데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돈 쪽으로는 지금은 많이 법니다. 네,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는데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할 거 아니야. 많이 법니다. 많이 벌고요. 제가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이 한 몇 억 있었는데 다 갚았습니다. 물론 1년 몇 억 다 갚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제가 졸업을 할 때 친구네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리고요. 중국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한국에 있는 한 50명, 60명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이 없어서. 저희 집이 못 도와줬습니다. 도와줄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내가 무시하고 갔지. 자, 어쨌든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으면 좋죠. 근데 돈 때문에 못했어라고 여러분들이 40대, 50대 됐을 때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하세요. 저는 친구들한테 은행 다 찾아가서 다 리젝 맞고 친구들한테 50만원씩, 30만원씩 빌려서 왔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50만원 진짜 이거 도움 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50만원이면은 계산을 해보자. 제가 그 중국 애들이랑 방을 쉐어했거든요. 방을 쉐어한 거야. 그러니까 집을 쉐어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한 명 한 명 눈에 딱인데 이게 아마존에 배달을 시키게 되면 박스가 하나 오거든요. 제가 그 박스 위에서 2년 동안 공부해서 제가 2년 뒤에 하버드에서 상을 타고 졸업을 하는데요. 바퀴벌레 나오는 그 곳에서 박스 나오는 거기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자, 일단 돈 문제는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늦게 온 거예요. 자, 돈 문제 여러분한테 문제 안 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제 이야기 해봅시다. 원래 영어 잘하지 않으셨어요? 잘하면 유리하죠. 잘하면 유리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까지 늦게 온 건데 제가 2007년도 때 6년도 때 영국을 살짝 갔다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갔다 오면서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공부를 합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토익을 다들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익을 봅니다. 토익을 보는데 영어 점수가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250점 정도가 나왔나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She am a girl이 왜 틀렸는지를 그때 깨달아요. 27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She am a girl이 뭐가 틀렸는지는 안다 라고 하면 적어도 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가 드린 노력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요.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돌머리인데 돈을 벌다 공부를 하다가 돈을 벌게 되면 영어가 까먹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일 그만두고 또 영어를 공부를 해. 그럼 다시 또 돈이 필요해. 이 악순환을 계속 겪으면서 진짜 힘들게 했죠. 힘들게 했는데 저는 한 가지 희망은 있었어요. 뭐냐? 적어도 한 달 전에 나보다 낫다. 1년 전에 나보다 낫다. 저는
주변 애들 막 되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냥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난 다른 거 모르겠지만 내 열정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저는 그때부터 컴퓨테이션 디자인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것들 한다고 친다면 나는 그때의 내 미래는 정말 호랑이 등지에 날개를 단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못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 안 돼서 막 시드니도 갔다 오고 막 워킹홀리데이도 갔다 오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좌충우돌해서 10년, 2017년이 지난 딱 그때 이제 졸업을 합니다. 제가 17년도에 졸업했어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그 수많은 실패와 고생들이 다 저의 실력으로 고스란히 반영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뭐 수학적인 부분도 사실 그래요.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 GRE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GRE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중학교 2학년 수준인데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저는 수학 되게 못했습니다. 영어도 그 모양인데 수학 했겠습니까? 안 했지. 수학은 분색, 더 센 뺏음 나오면서부터 졸업했죠. 근데 저는 그래픽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수학을 내가 많이 되게 늘었다는 걸 느꼈고 수학은 문제풀이 답맞춤이 아니라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현상을 기술하는 거라는 걸 깨닫고 하다 보니까 저는 눈을 감으면 그려져요. 수학 공식들이. 그러니까 벡터라든지 적어도 벡터 매트릭스는 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당연히 곱하면 되고 빼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것들이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폰노에만이 그러잖아요. 수학은 그냥 익숙해지는 거라고. 디자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클럽하우스나 같은 경우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경험적으로 모든 것들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진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끔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험을 쌓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을 많이 시키면 된다.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돈 문제, 영어 문제, 그렇죠? 수학 문제 이게 해결되면 우리 코딩 공부할 수 있어요. 예, 영어 머티리얼도 많고 뭐 그렇죠? 수학 코딩 어렵지 않고 내가 해보는 지점에서부터 계속 증강시켜 나간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C나 뭐 이건 로우레벨 그 랭귀지를 배워가지고 내가 언제 뭐 디자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인컬리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결국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뭔가를 태워야 돼. 누군가는 꿈이라는 에너지를 태우고요. 누군가는 막 분노라는 에너지를 태울 수도 있고 주변에 막 야, 그거 해봤자 안 돼. 그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야, 이거 하면 안 돼. 안 좋아. 탈번 축해. 뭐 코딩하면은 코딩만 해봤자 결국 끝은 치킨칩이다.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제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 말씀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 영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영역도 그 상위 1% 항상 성공을 하고 잘 되고 잘 나갑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냥 어느 인더스트리든 간에 힘들다, 실패한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 측면이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못해서 한 것들은 인정하지만 왜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그런 걸 못하냐고 주입을 시키냐는 거죠. 그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하되 그분들이 이렇게 실패했으면 안 됐다라는 걸 듣고 하되 어느 인더스트리를 가나 상이 위로 올라가 모든 상이 경쟁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쟁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분명히 성공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따라가는 게 낫지 탈건축해라, 뭐 탈디자인해라, 탈개발해라 그럼 뭐 해야 돼?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럼 탈조선하면 여러분들 해외 나오보시면 더 심해요. 한국이 그나마 나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한국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탈 하라는 사람한테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탈됐잖아요. 그렇게 20대 중요한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실패되더라도 그걸 오버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가셔야지 이게 일루전이 아니라 어딜 가나 아무리 이렇게 뭐 좋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다 대박친다 하더라도 항상 거기는 70%의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잉여라는 게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그 위에 올라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 뭐랄까요 어느 영역을 하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스타트업 제의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저는 딱
하나 재밌는 포인트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디어를 안 듣고 이 사람이 전공이 뭐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지금 과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 사람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지? 왜 이걸 보냐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승부를 못 본 사람은 저는 일단 믿고 그럽니다. 이것도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네. 그래서 자꾸 파랑새 어떤 그 소리 넘어, 그러니까 어디 그 오버 더 레인보우 어디에 넘어서 파랑새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게 있어요. 저도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승부를 못 보면 어딜 가나 아무리 그 잡이 프롬이싱 해도 쉽지 않다라는 지점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어서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 오신 분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요, 이 질문이 항상 그 디자인과 인공지능 머신러닝 쪽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거고요.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고 의미 있는 이제 어떤 토픽이에요, 확실하게. 저는 지금 우리 소다군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 지점에 서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자이너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그 도구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거를 그러니까 건축 쪽에서도 보면 약간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과거의 디자인을 치환시키는 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계속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강이 되는 거예요. 어그멘트 되는 거거든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툴들이 있어서 이런 툴들을 갖고 과연 디자이너들이 어떤 기회가 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을 잘 알기 위해서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또 동반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는 이 기술을 모르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디자이너는 기술을 풀리 이해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해하다 보면 어떤 한계도 분명히 나오고 방향 발전도 나오고 그럼 기술도 발전될 것이고 또 이거를 또 그냥 받아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서 발전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듣고 그다음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컨텍스트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약간 머신러닝에서도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어떤 음악을 듣고 우리가 이게 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좋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0명, 만 명의 사람들한테 음악을 도와줬어. 어떻게 음악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라고 바이너리로 던졌을 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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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싫습니다. 싫습니다. 뭐 100개의 음악을 줬을 때 누가 좋습니다를 많이 받고 누가 싫습니다를 많이 받았다고 친다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이런 것 때문에 좋다라고 투표를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안 좋다라고 투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수치적으로 이거를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레프레젠테이션, 수치적으로 좀 이렇게 표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이게 좋다라고 말하냐 나쁘다고 말하냐 이런 개념들이 아닌 거예요. 마치 과학이 발전될수록 신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없이도 신에 했던 그러니까 신을 개입하지 않더라도 과학의 모든 과학을 통해서 자연 삼라망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간 이게 공통 부분과 그러니까 결이 약간 다른 지점이라고 저는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아까 다빈치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다빈치가 굉장히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다고 친다면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그런데 과연 그때 다빈치한테 예약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수치적인가 어떤 부분에서 뭐 이제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계산적으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은 어느 정도 아프십니까? 0부터 10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퀀티피케이션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방법론들이 발전이 되고 하면 기술을 좀 더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좀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에 좀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이 계속 어떤 사이클을 돌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마지막 비유를 하나 들면서 이제 그 답을 이제 드리면은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을 가서 기계를 다 때려 부셨대요. 불태우고. 얘네들이
내가 그동안 방직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했는데 이 기계들이 이 귀신 그때 당시 문화 막 마녀 같은 이런 막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세 시대 때 이런 기계들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 한낱 그냥 그 디젤 엔진에 지나지 않았죠. 인공지능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의 이슈들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실 이게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저의 스탠스는 약간 그 인간, 그러니까 소라군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지점을 좀 동의하는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 한계, 그 다음에 기계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데 그 반대 지점에 서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약간 무게중심의 차이고 내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 것과 다리를 만졌을 때 그 강렬함과 코끼리 코를 귀를 만졌을 때 강렬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몸을 만졌다 치더라도 그 강렬함을 느끼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이제 이 어떤 이슈라기보다도 그냥 좀 재밌는 그냥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약간 대척점에 있는 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알파고를 디자인한 그 데니스 하사비스 그 딥마인드 그분께서 저도 이제 얼핏 이제 듣기로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뇌과학 쪽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그 후로 이제 인공지능 쪽에 이제 딥 다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카더라인데 죄송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인간의 그 창의력이 기억력에 기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기억력이 상실된 부분에서는 창의력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다. 발휘가 안 된다. 이쪽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많이 동의하는 게 사실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습관, 방법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를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친다면 기계가 100% 치환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인투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직관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돌연변이처럼 진짜 어디서 팍 뭔가 튀어나오는 거야. 완전 에러로. 에러. 저도 이제 아까 머신러닝으로 저도 논문을 썼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저도 그 머신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저는 에러로 봤거든요. 근데 에러가 그냥 에러가 아니라 이거 에러야. 왜 에러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something special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러로 지적을 하는 거죠. 저번에도 디자인하시는 분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너무 익숙한 부분들이면 뇌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프로세스가. 근데 이거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뇌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과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매치해보는 거야. 이게 맞는지 뭔지. 그래서 되게 재밌다. 창의력이다. 이쪽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에러라는 부분들을 놨을 때도 과연 어떤 에러를 또 창의적인 에러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도 이게 정말 기계가 크리에이티브하다 안 하다를 좀 더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좀 그 그러니까 줄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뭐 신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가만히 기동량을 해보면 머신러닝의 암울한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 이제 머신러닝을 현업에서 개발하지 않으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비전들을 갖고 계신 물론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동시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약간 염세적이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현업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쨌든 간에 현존하는 방법,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피팅을 시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정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방법론, 우리가 지금 인류가 올인하고 있는 이 방법론 말고 다른 획기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기동량으로 듣고 아 이런 이슈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거 올려드립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현존하는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한계를 이해하고 방향성을 이해하고 도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수류탄을 줬는데 아니면 무슨 권총을 줬는데 이게 써야 되는 공간들이 있지 않아요? 수류탄을 바로 앞에서 터뜨리면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코끼리를 잡는 칼로 가지고 닭을 잡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이너지만 엔지니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도 내가 백핸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디자인 부분이 인볼브가 되어 있다고 친다면 서로의 도메인을 이해하고 리스펙트하고 언더스탠딩하고 이런 어떤 뭐랄까요 경험과 지식들이 쉐어하는 게 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분명히 있고 아무래도 전공하신 분들이 더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충분히 들어주시면 지금 이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감정적 보상 이 단어가 내포하는 것처럼 약간 우리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기계가 놓쳐서 이제 그 솔라리스라는 게임에서는 고득점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딥마인드팅에서 이걸 포착한 이상 어떻게든지 그 뭐 폴리시 네트워크든 뭐 레인포스 뭐 폴리시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뉴머리컬리 카운트를 해가지고 아마 에이전트를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디자인 쪽에서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인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들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도 알고리즘이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면서 어떤 그 정말 쉽게 얘기하면 if else로 할 수 있는 수만 가지 것들을 그냥 하나의 어떤 이제 네트워크로 디자인을 한다고 친다면 이것들은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떻게든 기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더 기계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더하고 빼고 크다 작다 요거밖에 계산을 못 하니까 그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로켓도 쏴올리고 비행기도 쏴올리고 게임도 이기는 그런 것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의력이 아직까지는 기계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도 그 AI가 반도체를 디자인하게 했다 하면서 인간이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놀랍게도 현실화가 되는 건 더 빠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아티클만 보면은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 세상을 잡아먹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뒷단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트레이닝 시켰고 분명히 거기서도 그 결과값이 그게 나왔지만 과정에서 아마 5만 가지까지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몇 년 전부터 했을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근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정말 창의력고 생각 못한 길들을 하나씩 다 찔러보면서 그렇게 했고 거기 안에서 분명히 의도를 갖고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온다까지 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이제 뭐 딥 뉴런넷에서 어떻게 뭐 딥펜더시가 걸려있고 뭐 앤드류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뭐 알아야지. 왜냐면 인류의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나왔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근데 이걸 검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막 이런 이슈들도 막 한때 막 되게 이야기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더 전문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해내지 않을까라고 언제나 그랬듯이 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디자인 쪽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디자인 쪽에서는 저는 솔직히 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디자인에서 왜 부정적이냐면은 한 번은 제가 크리틱을 갔는데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갖고 뭔가 했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네트워크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언더피팅이었어요. 언더피팅이었고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그 네트워크 용도를 잘 활용하기 위한 그냥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펜을 사왔어. 그럼 펜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펜 갖고 젓가락질을 해가지고 라면을 먹을 일은 없는 거거든요. 더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디자이너들의 특유의 어떤 그것들 발휘가 되는 거죠. 제가 좀 싫어하는 지점들이긴 한데 막 디자인 막 이것저것 철학적인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기로는. 그런 지점들 아니고서는 저는 디자이너들이 머신러닝을 바라봤을 때 좀 더 올바른 도구를 활용하고 왜냐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험도 있고 실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제가 빼먹은 걸 굳이 말씀드리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이제 어떻게 쓰일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또 게임 쪽에서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게임 쪽 게 인더스트리에 상당히 굉장히 가까워요. 어떤 의미로 보면 CS에서 게임 쪽에서도 그래픽 쪽에서도 이제 그 지오메트리 쪽이 좀 많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약간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데이터 그리고 디자인 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들인데 그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은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 때 예를 들면 단어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방법론이 있고 이거는 내가 디자인의 어떤 형태들의 몇 개의 파라메트를 뽑아내는 거야. 예를 들면 사람을 디자인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몸무게 따라 다르겠죠. 체형이 키, 뭐 피부색, 팔 길이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 다 뺐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5씩 내가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 제너레이트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게 약간 머신러닝이랑 결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작업들 중에 하나는 사람이라는 에이전트들이 있고요. 사람이라는 에이전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그 데스티네이션이 확률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20%의 확률로 건물 A를 갔다가 B를 간다. 이 사람은 50%의 확률로 건물 B를 간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정해주고 확률론적인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이 주어지는데 그 지붕의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기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지붕을 가장 효과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네.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에이전트 사람들은 뭐냐면 아, 이 기둥들 싫어. 기둥들 밀어내는 거야. 기둥 절로 가. 내 앞길을 막지 마오. 뭐 요런 식의 어떤 아주 심플한 룰이 있으면은 이것들의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터레이션 만 번, 천 번 정도 돌리면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면 데이터 트렌드가 나와요. 예. 이렇게도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환경을 구현해서 거기에서 디자이너들의 어떤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디자이너를 제너레이트 시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옵티마이제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옵티마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진짜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최적의 그 환경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페란테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멀티 펄펄스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문이 커질수록 남양은 태양이 많이 들어오지만 겨울엔 춥잖아요. 이 두 개가 항상 시소란 말이야. 바이너리, 그러니까 두 개가 항상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로썸이거든요. 이런 것들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디자인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게임 안에서 어떤 일어나고 액션들이나 그런 비헤비어라든지 어떤 하이어라키들을 디자인을 약간 디자인 영역에서 쓰는 거죠. 게임 영역의 인바이러먼트를 디자인으로 시키고 개개인의 사람들은 들어와서 하나의 에이전트들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일단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해주면 상상을 했거든요. 저는 가끔가다 제 동생들, 사촌 조카들 보면 그 친구가 게임을 하라고 해요. 그 친구들 게임 어렸을 때 게임하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게임을 하면은 전 옆에서 애기들이었었으니까 막 제가 대학생일 때 사촌 동생들은 좀 이렇게 이모들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생 이러거든요. 걔네들 밤에 게임을 못해. 근데 이제 형이 남주 형이 오면 게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무릎에 앉혀놓고 하라고 해요. 그럼 저는 계속 가르쳐주죠. 야 이거 한번 해봐. 근데 얘가 되게 재밌는 걸 찾았다고 저한테 막 보여주고 그러면 실패하는 게 재밌고 막 이러면서 형 내가 되게 웃긴 거 보여줄게. 초등학생 애들한테 웃긴 거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생각에 만약에
그 에이전트 57 아니 58, 9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그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미믹할 수 있다고 친다면 좀 더 이제 더 폭이 넓어지겠죠. 더 범용 AI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경험하고 할 수 있다고 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그걸 아는 거잖아요. 기존에 과거에 몰랐던 부분도 아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또 이것들을 구현해내고 만들어내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들도 지적을 받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게 100% 맞다, 뭐 의식을 갖는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상에서 인간이 평가하고 바라보는 선상에서는 그게 어떻게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너무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리스너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굉장히 좋은 강연 주제인 것 같아서 듣다가 예, 저도 호기심이 나서 올라왔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고 유익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따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을 열려고 하는데 또 오셔서 또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그때는 제가 이제 지금 스피커에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저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듣다가 한 가지 추천하고 싶었던 되게 제너릭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불에서 키노트를 한번 할 때 진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기술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스케이스라든지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우선이 되고 그 이후에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술이 따라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오해가 많이 생기고 많이 이제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게 기술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기술이 어떤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또 성취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타당한가? 이거는 기술은 우리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계속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근데 그게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서 발전을 할 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현하는 것들은 우리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 한 기술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게 그냥 뭐 기술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좋은 첨언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뭐 그 질문 받고 이어서 한다고 했던 이야기 경쟁력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 네, 좋습니다. 저희도 벌써 지금 시간이 2시간 반이 되어가고 네. 갑자기 마무리를 지면 좀 애매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모든 거는 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국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미래의 내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괜찮습니다. 과거에 내가 물려준 납니다. 근데 이대로 계속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래에 내가 원하는 내가 있다고 친다면 오늘 하루하루 나의 부스러기들을 미래에 던져줘야지 그 나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후배님들한테 하게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로 하면 컴퓨테이션으로 시작해서 경쟁력으로 끝나는 재미있는 음의 세상입니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4차 산업의 어떤 그것, 아니면 우리 선배들 중에 뭐 해서 됐다더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가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경쟁력이 뭐라고 그 전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보냐면 뭐냐, 네가 생각했던 경쟁력이 뭐니, 어떻게 네가 경쟁력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랄까 내가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경력이 쟤보다 1년 더 많아요. 나는 이런 프로젝트 쟤보다 좀 더 해봤어요. 물론 경쟁력일 수 있죠. 경쟁력일 수 있는데 제가 진짜 경쟁력다운 경쟁력은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에서 제일 잘하는 건 싸움을 안 하고 이기는 거거든요. 경쟁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을 안 하고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쟁을 안 하고 이길 수 있을까?
를 고민해 본다면 저는 그냥 다름으로 승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름.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얘 이것도 할 수 있네. 제가 이거랑 이거는 대결 구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저런 애가 있으면 저런 애 갖다 써야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디자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커리어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너무 다 정형화돼 가지고 만들어주는 학원들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경쟁력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과거를 좀 봐라. 과거. 과거에 분명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너무 아젠데? 2001년도 KBS 가요대상, KBS 한중가요제 오프닝 무대를 저희 팀에서 했어요. 전 프로페셔널로 제가 춤을 7년을 췄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 전 그때 춤을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거의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다가 건축을 하고요. 뭐, 디자인을 하고, 뭐, 이거 쭉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제가 목숨 걸고 지켰던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했던 경력들. 내가 했던 이야기들,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항상 끌고 왔어요. 항상. 지금에 있는 이 회사에서도 제가 엔지니어링을 하지만 저는 거기서 내가 옛날 춤췄을 때 춤이라는 건 결국 시퀀스를 다는 액션 시퀀스거든요. 액션 시퀀스, 그다음 건축이라는 건 결국 공간 퍼셉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D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이게 어떤 디자인일 수도 있겠지만 테크놀로지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고요. 전 음악, 영상 편집도 했었고 이런 것들 다 끌어가지고 이것들을 실수가 날 줄을 엮어서 깨어야 보배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아이덴티티를 만든 거고 또 거기서 컴퓨테이션 디자인한 부분을 집어넣은 거고 또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들어온 거고 전 이렇게 내가 과거에 그러니까 후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거를 원해서 상담을 들어본 전 새로운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분이 과거에 내가 심장에 뛰었던 부분들, 내가 올인했던 부분들, 재미있었던 부분들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기성 교육과 기성 세대들 혹은 매스미디어에서 우리가 브레인워시된 부분들로 하여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갖고 닦고 이것들이 화학반, 물론 쉽진 않겠지만 잘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갈 거에 과거의 것들이 경험을 누적시켜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게 사실 경쟁력의 확보다라고 저는 좀 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이야기해보면은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 때 힘드시잖아요.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고민 좀 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내가 과연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나? 과연 이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길인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넘겨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밤에 한번 다들 고민해 보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코딩을 하더라도 뭐 스크립팅을 하더라도 진짜 왜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단순히 한다니까 하는 거 말고 이러한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네, 엔지니어님 한 2시간 반 동안 너무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질문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이야기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좀 그 저희 홍보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테크 커뮤니티 테크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 이 방에는 개발자분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 UI, UX 그리고 저희 테크 이제 IT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커뮤니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제 오픈 프로필을 누르시고 전체 프로필 누르신 다음에 주부터 대랑 오픈 채팅 대화하기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참여 코드는 제 프로필에 써져 있기도 하고요. 0 하나하나 0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제 이런 좋은 방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공지를 올려드리고 몇 시에 이런 방이 열립니다라고 이제 일정을 등록해놓고 많은 분들께 좀 공유해드리고 있고 질문이나 아니면 정보 공유해주실 게 있으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좋은 대화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NJ님도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게
여러가지 계시지 않,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조금 한번 홍보,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도 홍보해 주시면 좋죠. 네, 저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확장, 산업의 확장에 약간 재미를 느끼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선배이자 후배이자 합니다. 그래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가 산업 확장을 이루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제 프로파일을 클릭하시면 밑에 보시면은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특별히 그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말고 아예 오피셜리 사용하는 그 뭐냐 컴퓨테이션 디자인 거기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약간 좀 제 전체적인 걸로 쓰려고 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컴퓨테이션 방을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카카오톡 글로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요한 게 학생들한테 정보 드리는 거거든요. 공부하시고 싶으신 실무자, 연구자분들한테 정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브런치에 가보시면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튜브는 비디오가 너무 많아요. 한 400개 정도가 올라가 있고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나는 디자이너인데요. 나는 엔지니어인데요. 다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강의나 이런 렉처 시리즈를 올려놓긴 놓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잘 패키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브런치에 보셔도 제가 모아놨기 때문에 질문 같은 것도 그렇고 디자이너들이 시작하는 단계 뭐 엔지니어들이 좀 바라봤을 때 좀 좋은 단계들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나가고 있고 같이 여러분들도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산업을 확장시키는 거 있으면은 저는 뭐 어떤 형식이든지 토크도 좋고요 강의도 좋고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심장이 뛰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브런치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간편하게 찾으실 수 있는 게 구글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검색하시면 맨 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봤는데요. 좋은 데는 오늘 말씀 나누어 주셨던 그런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압축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 이렇게 오셔서 지금 한국 시간 이제 월요일인데, 그쵸? 1시까지 이렇게 주무시지 않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같이 더 소통하고 같이 인더스트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지루하고, 뭐, 제가 이렇게 말주변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저도 최대한 컨텐츠를 드리려고 좀 말도 빨리 하고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미팅 계신, 리스너분들도, 보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